게 좋아요. 그 일단 호흡 아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. 이것도 그림 설명 한번 가고 오늘 이게 마지막 질문이겠네. 와 이거 설명 좋아. 오늘 하나 나왔다.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. 물속에 있을 때는요. 물속에 있을 때는 절대 입을 벌리지 마세요. 아직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. 물론 호흡이 되는 분들은 이거 야너두네 야너두. 야 너도 호흡할 수 있어. 툭 툭. 자, 그러니까 호흡이 익숙하신 분들은 물 속에서 입으로 뱉든 안 뱉든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절대 입을 벌리지 마세요. 입을 꼭 다물고 있죠. 이 친구 봐봐. 입을 다물고 있잖아. 왜냐면 코로만 공기를 내셔야 오래 내쉴 수가 있어. 보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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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래 숨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. 근데 왜 선수들이나 저도 50m 대쉬할 때는 입을 벌리냐. 이 호흡이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산소의 공급이 훨씬 더 활발해져요. 그래서 저도 빠른 수영을 할 때는 입을 벌려요. 근데 그 정도 스킬을 가진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 방에서 현재는 몰라. 다 대화를 참... 그 성우님 말고는 제가 볼 때 입을 벌리고 물속에서 호흡할 사람이 없어요. 단적으로 말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빠르게 호흡할 만한 그 젖산을 빨리 분해시켜야 할 만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. 굳이 물속에서 입을 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. 근데 나중에 보시면 수영 선수들 물속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입으로도 내뱉어요. 아셨죠? 그렇기 때문에 코로만 내쉬는 게 맞아요.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코로만 내쉬세요. 물속 동작은. 이거는 길수록 좋아요. 근데 또 너무 길면은 초보자분들은 좀 올라올 때 물을 먹는 이유가 내가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해버렸어요.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입과 코로 물이 들어가요.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공기를 빼주고요. 적당히 빼줬다가 올라와서 바로 들이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올라오고 나서 날숨이, 이걸 날숨으로 표시할게요. 이걸 들숨으로 표시할게요. 물속에서는 온리 날숨이에요. 아니면 멈춤. 숨을 참는 건 괜찮아요. 왜냐면 날숨을 내쉬면 결국에 들숨을 빨리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무조건 날숨이야, 날숨. 올라오고 나서 상당수는 여전히 날숨이야. 계속 날숨을 쉬다가 마지막 순간에 코와 입, 이게 포인트야. 이 둘 다 열려있죠. 코와 입으로 동시에 들숨이 들어가는데 이 시간이 뭐다? 0.1초밖에. 엄청 빨리 들이먹고 쑥 들어와야지. 그리고 다시 날숨이 시작돼요. 올라왔어. 여전히 날숨. 마지막에 먹는 시간은 정말 짧게 입과 코로 먹고 또 날숨. 이거의 반복이에요. 수영의 호흡은. 이거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. 진짜예요. 대부분의 강사들이 모르는 게 뭐다? 입으로만 숨 쉬라 그래. 심지어 이게 제가 전주 모임 아까 누가 물어보신 전주에서 자기네 강사가 선출이래. 근데 입으로 숨 쉬라 그랬다는 거야. 답이 안 나오죠. 답이 안 나와. 근데 그건 있어요. 스노클을 사용해서 호흡할 때는 네, 실시님. 그러니까 선수들은 스노클 쓰고 스노클 끼고 머리 쳐박고 이거 연습 많이 하거든요. 호흡 안 하려고.
스노클 호흡법은 또 달라요. 이것도 그림으로 살짝 그려드리면. 그래서 선수들 중에 혹시 수영할 때 코를 안 쓴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했어요. 스노클을 끼게 되면 이게 센터 스노클이 있고 뭐 사이드 스노클이 있거든요. 근데 수영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센터 스노클을 끼죠. 이게 이렇게 끼고 물 잡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만 연습을 해요. 호흡을 안 하고. 근데 이 호흡에서는 입으로만 숨을 쉬어요. 코를 못 써요. 그래서 저는 코로 호흡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가끔 바다 수영 대회 나가면 대부분이 스노클 낀 사람들이 유리해요. 호흡을 안 해도 되니까. 계속 앞으로만 나가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수영 대회 때도 이걸 안 끼는 게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코를 못 써요, 이거는. 써보신 분들 아니, 입으로만 호흡해요. 그래서, 감사합니다, 실실님. 이거, 혜리님께서 대화 내용 잘 써주실 거예요. 이러니까 이걸 해보신 분들이 입으로만 숨 쉬는 줄 아는데, 이,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, 제가 오늘 수업 중에 얘기를 했는데, 코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. 입으로 들숨 쉬라고 했으면은 코를 왜 만드셨겠어요? 냄새 맡으라고? 아니요, 아니요. 코랑 입을 반드시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.